최근 백 선생님의 밀키트 신제품 리뷰를 위해 자료 수집을 하려고 더블몰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이 옛날 불고기판을 보게 되었고, 떡먹이가 씌인 건지 위에는 토핑을 올리고 밑에는 떡볶이를 조리해 먹는 상상을 하니까 군침이 돌고 현기증이. 선생님 휙 타고 왔어. 택배깡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 상자 그대로 왔더라고요. 아무튼 오늘 이 불고기판으로 기가에 난 떡볶이 한번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이게 바로 백종원님이 만든 옛날 불고기판이에요. 자, 그럼 사용 전에 세척 먼저 해오겠습니다. 이렇게 세척까지 해왔는데 자세히 보니 볼록볼록한 돌기와 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원래 이 냄비의 용도는 가장자리에 불고기 국물과 토핑, 이 가운데에 고기를 올려 끓이듯이 구워먹는 게 포인트인데, 저는 오늘 불고기 국물 대신 떡볶이를 넣고 가운데는 치즈를 잔뜩 올려서 색다른 치즈 떡볶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떡과 어묵부터 때려넣고 소스는 귀찮으니까 분말스프로 빠르게 해결할게요. 생각보다 잘 끓는데요? 아니 사실 이 불이 중앙에만 올라와서 이 주변 부분은 잘 안 끓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불이 올라오네요. 아, 이게 황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은 건가 싶네요. 아무튼 빨리 끓으니까 좋네요. 떡볶이가 점점 익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든 생각이, 냄비 하나로 뭔가 쓸데없이 한껏 고급져 보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엔 가운데에 모짜렐라 치즈까지 흐르지 않게 조심조심 올려봤는데, 이게 구멍에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한 나머지 떡볶이들에게 치즈칩 좀 넣어주었습니다. 아, 여러분 이 치즈 좀 보세요. 와, 비주얼 진짜 끝내준다. 떡볶이 광장에 치즈 분수가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. 치즈 분수를 좀 더 지켜보고 싶어서 가장자리에 흐른 치즈부터 떡볶이와 같이 긁어 먹어봤는데, 와, 치즈도 같이 뜨거우니까 너무 맛있는데? 저 앞으로 치즈 떡볶이 먹을 때 무조건 이 조합으로 해 먹을 것 같은데요? 진짜 냄비가 캐리했다. 치즈가 따뜻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게, 빨리 입안으로 너무 납치하고 싶은 거 있죠? 여러분 이게 지금 직화로 익히는 게 아니라 수증기로 익히는 방식이라고 해요. 치즈가 안 타요.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요. 그리고 통보대 사진. 그러니까요. 우상 쇼호스트로 봉사하면서 센 불로 조려줬더니 치즈 기름이 흘러내려 떡볶이의 풍미를 극대화시켜주더라고요. 심지어 이렇게 수분이 날아간 치즈는 딱 누룽지 재질로 이름하여 칠흥지로 거듭나는데, 이름부터 침샘 폭발하지 않나요? 아, 이거 너무 맛있어. 그리고 다음 떡볶이는 로제 떡볶이인데요. 흐르는 치즈와 함께 우유가 어우러져 로제 떡볶이가 되는 이 과정이 정말 한편의 명화 같아 보였습니다. 로제 떡볶이에는 소시지와 함께 체다 치즈까지 아낌없이 넣어줬어요. 여러분 제가 사실 아까 그 치즈 누룽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더 제대로 해먹으려고 다시 한번 치즈를 뿌려봤는데 조금 욕심에 내서 오래 구웠더니, 네, 보시는 것과 같이 보기 좋게 글려버렸습니다. 그 와중에 맛있을 것 같으니까 한 입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참 황타가 오네요. 인턴, 옷이 벗겨지잖아! 주치 떡볶이님의 지도에 치즈 소생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짜 씨는 저희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떡볶이! 아니 다 아는 맛인데도 먹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색다른 기분이 느껴져서 더 재밌네요. 소시지까지 야무지게 먹고 이번엔 로제의 든든한 플러팅 고수 마라까지 곁들여 볼 건데요. 마라 생것까지 제가 직접 요리해 가운데 노릇노릇 데워지도록 토핑을 올려보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은은하게 불 끼고 먹으면 끝까지 차갑지 않게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라 샹궈를 먹으면 마라 샹궈로도 즐길 수 있고요. 그리고 로제 떡볶이를 먹으면 로제 떡볶이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위에 있는 마라 샹궈를 로제 떡볶이와 섞어 먹으면 마라 로제 떡볶이까지 총 3가지 버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와,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? 큰일났다. 저 다 먹겠다. 근데 저 이거 3가지 맛 중에 섞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요?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 밀어서 그냥 섞어 먹고 싶어. 마라 샹궈에 있던 팽이버섯이 이 로제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이렇게 고기랑 떡이랑 숙주까지. 이 삼합은 비주얼도 정말 훌륭한데 까지 절로 나오게 하는 맛이더라고요. 이제야 이 팬을 원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, 여러분. 이렇게 가운데 있던 샹궈를 아래로 다 내려서 마라 로제 떡볶이로 만들어준 다음에 드디어 금쪽히니 백 선생님 말씀대로 소고기를 구우려고 하는데요. 냄비 망가뜨리고 클리닉 대성공이잖아. 와, 고기 진짜 잘 구워지는데요? 제 역할이 있어. 고기 구우라고 만든 판에 치즈를 구우면 안 되는 거였어. 여러분 이렇게 고기가 잘 익어서 바로 고기부터 먹어볼게요. 너무 고소해. 너무 잘 익었다. 고기들이 다 충분히 구워졌다면 떡볶이 안으로 다 내려주고 새로 고기를 올려주면 고기 구워지는 동안 기다리지 않고 계속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답니다. 좀 쌈뽕하죠? 허브솔트도 살짝 뿌리고. 살짝 맞죠? 제가 좀 짜게 먹어서요. 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맛을 우리 팀원분들께도 나눠드려봤는데요. 어때요? 짱 맛있죠? 진짜 맛있어요. 고기 굽는 게 맛없는데. 그쵸. 고기 구우니까 또 맛이 다르죠. 뭔가 나 이렇게 고기 굽고 이렇게 가져가니까 어미새 땡기고. 이렇게
팬 소고기 토핑 무한리필해주는 어미새 역할까지 야무지게 수행한 뒤 남은 고기를 다 클리어했습니다. 아 그리고 이 불판을 추천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저는 추천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치즈 토핑 용도로는 절대 안 되고 고기 토핑 올려먹기엔 최고니까 이 점 반드시 참고해주세요.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있는 떡볶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